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물 관리 비전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명의 물. 인간과 자연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물을 가꾸고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물관리의 시작이 향후 100년을 좌우할 한반도 물살림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첫째는 물민주주의의 실현입니다. 둘째, 물복지의 달성입니다. 셋째, 물건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넷째, 물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물협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물통합관리를 실천해 나가는 저희 정부의 노력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큰 힘을 모아주시고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회들을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하천 알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힘을 합쳐나간다면 우리나라의 통합물 관리가 정착되고 정말 한국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今回韓国の川のワークショップに参加させていただき皆さんが川に対する愛情をとても感じました。 3日間 子供から大人世代問わず熱く盛り上がっている様子を見てとても感動しました。これからも日本韓国ともども一緒に川について熱く盛り上がっていきましょう。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앞으로도 강의나 대회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에도 같이 참여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더욱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어요.